이어지는 두 번째 매물도 평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개발 호재와 수변 조망권을 가지는 법. 네, 평택하면 개발 호재 많다. 이 점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수변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더라도 아파트 값이 어디가 높으냐라고 한번 보죠. 물론 이슈가 있는 곳들도 굉장히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 끼고 있으면 같은 입지 여건이라도 한 몇 배는, 뭐 몇 배는 아니죠. 한 몇 억 정도씩은 더 비싼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망권이 더 중요해진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오성면 단거리, 상가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커피숍으로 임대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평택 중에서도 지금 토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건물로 수익까지 날 수 있는 이런, 멋진 매물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름 IC에서 1.5km 안성천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면적은 159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40.7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고 대신 층고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형태로 20평을 추가 사용 가능하고요. 구조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준공 시기는 2016년 7월 준공이 완료되어서 지금도 아주 성행하고 있는 이런 커피숍입니다. 또한 매매가가 지금 8억 7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부 포함입니다. 대지 면적 159평, 연면적 40.7평까지 해서 땅하고 건물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금액이 8억 7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입지 여건은 평택은 사실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크게 모난 구석은 없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런 호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강변에서 강조망권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교집합 지역이다라는 건데 지금 삼성에 대한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에 대한 이런 교집합 지역과 지금 안중에 대한 호재도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중 역세권 개발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중에서도 거리가 가깝고 삼성에서도 거리가 가깝고 바로 맞은편에 미군 부대가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맞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중 어느 곳에서도 다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리고 조망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멋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내부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고 천구까지 높게 해서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프탑은 옥상에 이제 위층에 있는데 루프탑도 활용 가능하고 데크도 추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시골에 어떻게 커피숍이 잘 될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1500 이상의 월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성수기 때 괜찮을 때는 일단 3천 정도까지 월 매출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그래도 커피숍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 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휴일에도 유동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SNS 상에서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1,800만 원이 평균 매출로 나와 있고 성수기 최대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런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탑에서도 바라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데요. 바로 앞에 이렇게 수변을 이렇게 바로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생활권 내에서 거의 유일한 지금 다른 곳에서는 지금 한강변을 그러니까 안성천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수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이 일대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골목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유입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평택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의해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110억 원의 이런 사업비를 따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평택시 르네상스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수변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변 입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환경 친화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8억 7천만 원인데 이걸 다 드려야 되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임대가가 7천에 4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가는 지금 4억 원이 되어 있는 4억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출이 없지만 가능가가 4억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대출을 이제 같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시에는 실투자금이 4억 원을 들어가면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은 대략 8%대, 8% 조금 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8%대를 4억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평택 내 생활권에서 유일한 수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매출까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커피숍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지가 상승까지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호재들, 안중역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미군기지의 호재들 하나만의 호재만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난리가 나는 마당에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받치고 있으니까 이 세 개에 있는 이 작은 이 세 개의 교집합 지역은 지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꼭 심사숙고해서 한번 임장까지 다녀오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길 바랍니다.